어제도 눈이 와가지고 이렇습니다. 지금 아마 울지는 않았네. 그래 다행이네요. 이런 경우는 와이퍼로 싹 제거가 가능합니다. 근데 히트를 좀 켜서, 예, 보시는 것처럼 금방 지금 여기에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5분이면은 와이퍼 돌려도 괜찮아요.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주차 후 눈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세 가지 케이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 지금 막 내리고 있을 때, 두 번째는 주차 후에 눈이 내려서 지붕이 차량에 쌓여 있을 때, 세 번째는 주차 후에 성에나 얼음이 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좋은지를 지금부터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 내리는 도로를 막 달릴 때에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한꺼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이 오기 시작하네요 또. 오, 눈이 많이 내리네. 벤치에 가득 쌓인 눈입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 눈이 내려서 바닷가 차량에 쌓여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내린 눈이라면은 바로 와이프를 쓰거나 치우기가 쉽지만은 하루 정도 전에 눈이 왔을 때는 이 눈이 이제 조금 얼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어떻게 한다? 이 앞에 성에를 제거하려 그러면은, 눈을 제거하려 그러면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부었어도 안 되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도 안 되고, 저걸 얼었기 때문에 긁어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시동을 켜고 히터를 켜서 저걸 녹여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시동을 이제 먼저 켭니다. 시동을 켜고 그 다음에 저걸 녹여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답이 없어요. 잘못하면 앞에 프론트 그라스 다 작살납니다. 이 프론트 그라스를 히트가 안 들어온 상태라도 지금 시동 켜고 바로 해도 괜찮아요. 시동 켜고 바로 해도 저게 녹을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 가지고. 아, 조금씩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저게 녹여야만이 갈 수가 있어요. 네, 프론트 그라스에 엄청난 양의 바람을 넣었어요. 녹는 것이 보이죠?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금방 녹기 시작합니다. 아, 많이 녹았어요. 지금 거의 뭐 많이 녹았고, 옆차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옆차 같은 경우 저 눈이 완전히 덮었습니다. 앞에 저런 경우도 충분히 얼지 않았으면은 걷어내고 히터를 켜서 와이퍼를 작동하시면 되는데, 지금 물기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이거 걷어내야 돼. 걷어내야 돼. 얼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은 밑에는 얼었어요. 여기 얼음이야. 얼음. 여기가 얼음이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한 가열을 시켜 가지고 완전히 녹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와이퍼 다 작살 납니다. 그리고 와이퍼가 지금 얼어 가지고 붙었어요. 그라스에. 원래 이거 세워 놔야 되는데 세워 놓지 않아서 그래요. 아, 물기가 완전히 생겼네요. 자, 물기가 생기면은 와이퍼 한 번으로 이거 완전히 다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이거 다 녹았어요. 다 녹았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버렸죠. 와, 오늘 날씨, 바깥 날씨가 영하 11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 성이 아닌 이슬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 운전에 방해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와이퍼를 절대로 돌리시면 안 되고 충분히 예열을 시키고 히트로 저것을 다 녹여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논이나 성에가 많이 끼었을 때 깨울에 외부에 주차를 했을 때 앞에 있는 눈을 제거하기 위해서 와이퍼를 돌리시면 와이퍼가 다 나가버립니다. 비스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프론트 그라스 앞에 이 성에나 눈을 갖다 제거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팬을 돌려 주셔야 됩니다. 저것이 이제 난방인데 지금 예열이 마야 안 돼 있어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걸 어느 정도 물처럼 되었을 때 그때 와이퍼를 한번 돌려서 싹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차량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와이퍼로 제거도 힘들고 손으로 직접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일경에는 성에나 눈 제거 걸로 지금처럼 차량에 눈을 제거를 해주고 나서 히터로 열을 가해서 눈을 제거하고 와이퍼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성에 제거기로 차량에 쌓인 눈을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눈이 차에도 잔뜩 쌓였어요. 아, 금방 쌓이기 시작하네. 주차해 놓은 차량에 출발하려는데 막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렇게 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와이퍼를 바로 사용하셔서 눈을 제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와시약을 조금 뿌려서 눈을 제거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히터를 켜서 쌓여가지고. 조금 있다가 와이퍼를 사용해서 눈을 제거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막 내리는 눈에는 바로 와이퍼를 사용해서 눈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눈은 내리고 있고 차량에 눈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달리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차량의 내부에 열기 때문에 눈이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눈이 있습니다. 많이 왔을 때 그러면은 앞에 프론트 그라스에 눈이 쌓입니다. 지극하게 5cm든 10cm든 이 히트를 틀어서요 눈을 녹여야 됩니다. 눈을 녹이고 눈이 물처럼 녹고 나면 그 다음에 와이프를 사용해서 한 번에 그냥 눈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앞에 보이질 않네요. 다만 눈이 내리자마자 지금 다 녹아버리는 게 실내에 히트를 켜놔서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눈이 왔을 때 앞에 지금은 히트를 켜놨는데 눈이 쌓였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눈이 쌓였을 때는 큰 눈은 일단 걷어내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서 히트를 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물이 눈이 되게 하고 나서 와이프를 사용해서 눈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와이퍼가 다 작살나 버립니다. 지금 눈이 내리자마자 전부 다 차량이 다 녹아 버립니다. 제가 이제 출발할 건데요. 출발하면서 와이퍼로 한번 싹 감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이제 싹 감기었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오죠? 보세요. 눈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에? 장난 아니게 많이 내려요 지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큰 눈이 지금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야, 엄청나게 내리네요. 차량 내 열기 때문에 와이퍼를 사용하지 않아도 쭉 물처럼
녹아서 흘러내리네요. 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눈이. 겨울에는 늘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리는 동안 자동차를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 주차를 해놓으면 눈이 내려서 자동차에 지북하게 쌓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눈이 내려서 자동차를 덮고 있고 때로는 추워서 성에나 얼음이 자동차 크라스를 덮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성에나 얼음을 제거하고 눈을 제거하는지를 오늘 쭉 알아봤습니다. 프론트 그라스 열선 히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